오늘 해볼 거는요, 수냉쿨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인기 많고 저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맥스 리큐맥스 3 ARGB 360 조립하는 방법 자세히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구성품을 깔아놨는데요, 구성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설치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는데 그림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성품 명칭은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쿨러 본체가 있고요. 펌프에는 인텔용 클립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MD 클립 한 쌍이 별도로 들어있고요. 저는 AMD로 조립을 할 거라서 클립을 교체하겠습니다. 클립을 교체하는 방법은 여기 나사 두 개씩 있거든요. 나사 두 개씩만 풀어주면 됩니다. 인텔용 클립을 제거했고요. AMD용 클립을 장착해 주겠습니다. 잠글 때는 되도록 손 드라이버를 써주세요. 이렇게 AMD 클립으로 교체했습니다. ARGB 펜 3개가 있습니다. 이 선 방향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장착할 거면 이 선이 안쪽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할 거면은 선이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저는 이제 상단에 이렇게 장착할 거예요. 그럼 선이 이쪽으로 와야겠죠.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선을 마주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ARGB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색이 돌아야 돼요. 방향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만약 빨간색이다. 그럼 같이 빨간색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위치가 바꿔지겠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 방향을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사, 긴 게 펜 스크류, 짧은 게 케이스 스크류입니다. 펜에 선이 이렇게 두 개씩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4핀 PWM 선이고요. 하나는 5V ARGB 선입니다. PWM Y 케이블 세 개 모양이 똑같고요. 하나는 다르죠. 이거는 보드 위에 연결하는 거고요. 이 세 개는 펜을 꽂는 겁니다. 보시면 핀이 하나는 네 개고 두 개는 세 개예요. 정상입니다. 핀 하나가 속도를 조절하게 해주는 건데요. 여러 개 있으면 겹치니까 일부러 하나만 있는 겁니다. 펜에 보면 이렇게 PWM만 세 개가 있죠. 이거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꽂으시면 됩니다. 펜 PWM 선이 하나로 만들어진 거고요. 5V 선은 자세히 보시면 Y자로 되어 있고요. 마개가 있거든요. 마개를 빼면 핀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결 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는데 얘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얘로. 3핀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질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여기 남죠. 앞놈이. 순놈도 하나 남습니다. 그러면 펜 RGB 이렇게 되는 거고 펜 PWM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펌프에도 RGB가 있습니다. 펌프를 보시면 고무 마개가 있어요. 고무 마개를 빼줍니다. 선을 꽂을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선이 있어요. 이 케이블 이름은 RGB 싱크 케이블. 이거는 이제 펌프에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도 5V 3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펌프 전원이거든요. 이건 어디에 꼽냐면 CPU 펜 2 WP라고 써 있어요. 이게 워터 펌프거든요. 여기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보드에는 펌프가 없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SATA 어댑터. 이거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SATA 전원을 연결해 주면 보드에 연결을 안 하더라도 펌프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펌프 ARGB도 연결을 해야겠죠. 펜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펌프까지 RGB가 전부 다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연결은 끝나는데 남은 부속들 있잖아요.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V ARGB Y자 케이블입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게 연장선 역할도 해주고요. 허브 역할도 해줍니다. 이렇게 꽂으면 선이 연장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선이 또 하나 또 남죠? 이거는 다른 RGB 장치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RGB 컨트롤러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 내 메인보드에 5V RGB가 없을 경우에 이 컨트롤러를 연결해서 RGB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RGB 컨트롤 파워 케이블 컨트롤러 여기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고무를 빼면 또 핀이 있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짠! 메인보드에 5V가 없더라도
색깔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2GB 디지털 헤더 VDG. 뭐냐면 3핀이 원래 이렇게 가운데가 되어 있잖아요. 3개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기가바이트 보드 중에. 이럴 때 쓰라고 또 이렇게 변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서멀 그리스 들어 있고요. 인텔 LGA2011용 나사 들어 있고요. 실리카 겔 들어 있습니다. 이 실리카 겔은 버리지 마시고요. 케이스 안에 넣어 두시면 이 습기 방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플레이트 조립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인텔이라고 써 있고요. 이쪽에는 AMD라고 써 있죠.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 내가 AMD 쓰니까 AMD가 보이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내가 인텔이니까 인텔이 보이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AMD면 이 AMD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조립을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장착할 회사의 마크를 보면서 조립을 하십시오. 제가 AMD를 조립할 거잖아요. 자, 그러면 AMD 써있는 걸 바라보세요. 자, 바라보고 포지션 스크류 이렇게 넣는 게 아니고요. 자, 뒤에서 앞으로 포지션 스크류를 넣으세요. 플라스틱 와샤가 들어있는데요. 다섯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예비거든요. 이게 가끔 깨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예비로 넣어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밑에가 AM4입니다. 이게 인텔 건데 인텔은 구멍이 세 개예요. 세 개인데 가운데에 넣으시면 지금 사용하는 인텔 CPU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스크류는 원이 아니고요. 이 반달 모양으로 한쪽이 깎여 있습니다. 이게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놓고 돌리면 딱 들어가요. 이상한 게 하나 들어있죠. 케어 스페이서.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인텔 용에는 필요 없고요. AMD 용에만 쓰는 건데요. AMD 거 보시면 이게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보드에 닿으면 안 좋겠죠. 그래서 보드에 닿지 말라고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는 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AMD용 백플레이트 조립이 끝납니다. 조립이 끝났으니까 메인보드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AMD 기본 백플레이트를 제거하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위아래 순서는 없습니다. 얘는 그냥 꽂으시면 돼요. 꽂고 뒤집어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스탠드 오프가 4개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위에다 꽂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나름 앞뒤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진 않는데 조립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들어가 버려요. 힘이 없어요. 뒤에 손을 떼면 이렇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반대로. 자, 반대는 어떻게 되냐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좀 힘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앞뒤가 구분 안 되거든요. 근데 꽂아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반대쪽은 안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손을 띄어도 판이 안 빠집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펌프 달 때 좀 편하죠. 구멍이 두 개 있죠. 그러면 이 아래쪽 구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스프링 스크류가 네 개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잠가주시면 조립은 끝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쉽죠? 그러면 이거를 박스플래시랑 어떻게 연결하는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복잡한가?